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언제일까요? 삶의 열정을 다해 희망을 쏘아올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감동의 현장, 그들의 쏘아올린 희망의 빛을 따라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혜정 리포터입니다. 오, 여러분 이 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핸드볼인데요. 이 공으로 희망을 슉 쏘는 뜻깊은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구경 가실래요? 얍! 오늘 우리가 찾아간 곳은 충북 청주시의 한 체육관. 주중 오후 시간인데 꽤 분주한 모습이지요. 오늘 아주 특별한 대회가 열립니다. 2023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 개막을! 2023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 그 늠름한 주인공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 핸드볼 리그 어떻게 개최하시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발달장애인들에게 건강 증진 그리고 취미 활동으로 핸드볼을 접목시켜보자라고 해서 하게 됐는데 이것이 사회성 그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더 이런 걸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해보자. 그러면서 팀을 9개 팀을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게 됐고 오늘과 같은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가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의미의 시작에 정말 멋지게 또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기대되는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 내년도에는 스페셜 올림픽의 정식 종목도 좀 채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가 1등이 되는,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올윈픽입니다. 모쪼록 우리 발달장애인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잘 마쳤으면 하는 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수들의 화이팅을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핸드볼을 즐기는 사람 모두가 승자라는 올윈픽! 지금 이 순간 선수들이 가장 즐기고 있겠지요? 와, 드디어 이제 경기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선수들이 입장했는데요. 다치지 않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핸드볼 선수라는 꿈을 이룬 주인공들. 경기 승패에 상관없이 코트 위에서 자유롭게 경기를 즐기는 모습에 모두 웃음이 떠나지 않는데요. 오, 그 중에서도 남다른 응원 열정을 보이는 분이 있네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저 목청이 막 터지라 응원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아, 진짜 우리 선수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일단 행복무화 감독님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일단 우리 선수들 자랑 먼저 해주시죠. 화이팅이 엄청나고요. 뭐 이건 잽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성실한 거. 운동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와요. 전국 각지에 많은 실력자들 오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준비하세요? 한 골씩 다 서로 한 번씩 다 넣기로. 목표예요. 어시스트 해주기. 한 골 넣은 친구는 그 다음에 딴 친구가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해주기. 모두가 다 이뤄내는 승자가 되는 거. 멋지다. 그리고 이제 감독님 함께 계시지만 뭐 코치진들까지 스펙이 또 세상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바르셀로나 올림픽, 88 올림픽 그 메달리스트 분들이 거의 다 아이들을 한두 명씩 출산을 하시고 다 아이 엄마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행복부모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각지의 발달장애아이들을 맡아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그 바르셀로나 예전에 핸드볼의 그 위상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발달장애로서요. 다 합심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니들 마음으로 그렇게 됐어요. 행복부모 핸드볼팀 친구들 화이팅! 화이팅! 경기를 지켜보는 우리 선수들 벌써부터 승부욕 뿜뿜하는데요. 팀의 에이스시잖아요. 앞으로 경기도 잘할 자신 있으세요? 훈련의 성과에 따라서 거기에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항상 자신감은 차고 있는데 훈련할 때는 잘하는데 네. 실전할 때는 좀 꼬이다 보니까 네. 더 열심히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악수 봅시다. 제가 기가 죽거든요. 네. 불러드릴게요.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선수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묵묵히 그 옆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계속 즐겁게 운동을 해준다면 뭐 앞으로의 결과도 뭐 우승 뭐 이런 성적보다는 아이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수비가 약하지만 오늘은 수비에서 조금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 화이팅! 국내 최초로 열린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
오는 10월까지 장장 5개월 동안 21경기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충북과 서울 그리고 경기와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9개 팀 약 110여 명이 최고의 경기를 선보입니다. 국내 첫 정규리그로 대회를 확대한 만큼 기대하는 점이 참 많은데요. 대회를 통해 만난 친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분 좋은 경쟁자가 되고 이는 곧 대인관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까지 배출된다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요? 어제보다 한 뼘 더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끝없는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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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오! 갑시다! 갑시다! 오! 오! 와, 일단 이 프로 경기 못지않게 굉장히 슬리게 잘 봤고요. 무엇보다 이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그 모습에 보는 내내 자극 받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아낼 것 같네요. 선수들 끝까지 응원할게요. 화이팅! 아유, 경기 잘 봤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아까 사실 제가 경기장에서 봤는데 소리를 막 야야야야 하시더라고요.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현장에 있다 보니까 또 소리가 높아져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핸드볼이라는 게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이 저희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좀 배우는데 조금 오래 걸려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핸드볼을 하는 동안 즐겁게 좀 좋은 경험으로 해서 건강하게 핸드볼을 참여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핸드볼 하면서 친구들이랑 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표정이 진짜 즐거워 보이시는데 네. 네, 오늘 세레머니 못 하셨잖아요. 네. 자, 기회 드릴게요. 만약 골을 넣는다 생각하고 세레머니 한번 해주세요. 시작! 네. 골! 모두 함께 성장하는 리그, 모두가 이기는 리그, 희망을 쏘아올리는 열정이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분명 웃음과 감동으로 가득하겠지요? 지금은 이제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인데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장애인 핸드볼 협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시체장애인들도 참여해가지고 그 저변을 좀 확대시키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의 무게는 500g이지만 선수들의 열정이 가득 들어있어서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 우리 선수들 안전하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헛, 둘, 헛, 둘, 화이팅! 화이팅! 상대편 골대에 볼을 던져 넣는 경기, 핸드볼. 우리 선수들은 이미 내 삶의 장애를 극복하고 패스와 드리블을 하며 희망의 슛을 쏘고 있습니다. 그 패기와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파이팅!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